제가 그냥 점사를 봤을 때 네. 사주에 칼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져서 큰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네. 뭐 소위 말하는 악마죠, 악마. 이 악마의 사주 같은 경우에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사주에 네. 그런 살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 공무원을 시켜라.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뭐 경찰이나 네. 아니면은 뭐 군인이나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주가 센 편인 거잖아요. 저는 왜냐면은 예전에 어릴 때 호기심에 몇 번을 저도 봤어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근데 저는 무조건 나랏밥 먹는 일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나랏밥 먹는 대신 무당이랑 옆에 붙어가고 풀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주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네네네. 무당 사주, 뭐 네.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주, 무당 옆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네. 아니면은 무당이랑 같이 일하실 때 뭐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조금 더 풀어먹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한 뭐 음식점에서 뭐 칼을 다루시는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의 사주가 조금씩 다들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게 잘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쪽으로 풀리냐, 아니면 이게 좀 안 좋게 악역으로 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는 타고 태어난 사주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후천적인 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또 가정 환경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내가 중심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느껴지는 그 기운이 있어요? 있죠. 그런 거 다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폭력성 갖고 있고 네. 또라이 기질 갖고 있고 네. 화 못 참는 거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람의 그 사주에 네. 제가 사주풀이를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가 그냥 점사를 봤을 때 네. 사주에 칼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무당인 우리도 칼을 다루고 네. 그리고 요리사들도 칼을 다루고 네. 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칼을 다루기도 하고 뭐 몽둥이를 다루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것저것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 풀렸을 때는 좋은 직업으로 풀리겠지만 네. 나쁘게 풀렸을 때는 뭐 칼을 쓸 수 있거나 사람을 해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뭐 아니면 돈이에요. 맞아요. 뭐 아니면 돈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분들의 사주나 성향을 그러면 조금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정 환경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맞아요. 가정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 또한 그런 분들이 똘끼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신추력이 강하다 그래요. 빌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안 좋게 풀리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악마의 사주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주가 있다 없다? 있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천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